왔어!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방구정 문산에 있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네, 황희정성을 모셔놓은 곳이죠. 실제 여기 입장을 표를 끊고 바로 입장을 하는 저 오른쪽 나무 뒤에 보이는 저 건물, 저기가 박물관입니다. 저 박물관으로 가서 황희정성의 이력을 한번 쭉 쳐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책에서 다 배웠죠. 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세한 건 잘 모르니까 여기 또 그 세세한 영축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이렇게 황희정성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황희정성은 사실 정성으로 18년인가 24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책을 쳐다보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80세의 환경에서 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그리고 여기 방구정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일생을 네, 마지막에 보내셨던 곳이라 그렇게 크진 않지만 후손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마 방구정 저거하고 정자하고 몇 건 지방한 정도는 있었겠죠. 근데 후손들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황희정성의 선친들을 모셔놓은 곳이고요. 황희정성의 영정을 모셔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저기 보이시네요. 황희정성은 사실 고려시대, 고려 말이죠. 공민왕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문종까지 대중, 태세, 문단세 쭉 돼 있죠. 네, 그때까지 거의 뭐 왕을 세분 거치시면서도 여기 황희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거쳐서 쭉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가고 사는 방구정에 정자가 있습니다. 저기만 한 100개나 정도밖에 안 가요. 세 그릇. 하여튼 뭐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와 계신 사람들도 있네요. 네.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방구정이 정자인데, 정자가 두 개가 있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있는데, 아, 지금 바로 여기가 방구정 바로 아래, 알 아래가 여기가 임진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철조망이 쳐져 있죠. 자, 군사보호체역이라 한강, 임진강, 중, 방글에 막 들어갈 수 없죠.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아, 방구정 정자를 부삼아 유생을 보내셨던 황희 선생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정자 자리에서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갈매기와 함께 덫을 삼아 유생을 사셨던 황희 청정리 방총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 보았습니다. 87세의 관직을 놓고 89세의 세상을 떠나셨다니 지금으로 생각해서 방수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정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했습니다.